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영도 봉려산에서 내려온 중이었고요. 제가 이제 외나무 약국 외나무탕에서 앞에 영상을 끝마쳤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은 외나무탕 외나무 약국에서 그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입니다. 각종 버스들이 다 옵니다. 외나무 약국 앞에 버스 정류장입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목욕탕 입구 곳에 있고 제 골목이 있습니다. 예, 골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영상에서는 그 앞에 영상에서는 그걸 끝마쳤는데 제가 지금 외나무 약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외나무 목욕탕 입구 있습니다. 그 골목에서 다시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내려갑니다. 이 길 따라 내려갑니다. 이제 큰 길로 내려갑니다. 저는 걸어서 갑니다. 네, 요 영도 대교까지 걸어서 갑니다. 자, 영도 걸어서 가는 길을 제가 개발하고 버스 타고 오는 건 예, 제가 아까 쉽습니다. 외나무 약국 거기서 타면 됩니다. 자, 저는 걸어서 영도 대교에서 걸어서 지금 봉려산까지 예,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애들이 시끄럽게해서 옮겼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도로가 지금 제가 좀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자, 영도 지금 내려가 봐야 되는 대로 내려가 있는 대로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아들이 참 그것이 그렇게 있느냐. 아들이 참 예, 그렇습니다. 아들이 돈을 잘 안 떠듭니다. 자, 이 지금 아까 제가 여기로 돌린 거는 그 저 새나무 약국 예 외나무 약국 외나무 목욕탕 그 요 길 올라간 데거든요. 요 약간 높습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로 내려가서 이제 시내로 빠지는 길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 오게 된 거예요. 영도에 처음 옵니다. 길 올라가면 이제 새나로 외나무 약국, 외나무탕, 외나무 목욕탕, 그다음에 외나무 약국이 거기 정류장입니다. 아마 85번도 버스가 열이 온답니다. 저기를 좀 내려갑니다. 지금. 촬영 중간에 한번 중단하고 가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영도를 저 봉려산을 가보고 저 영도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저는 영도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생각했던데 정도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골목으로 빠집니다. 이게 길로 오는 길입니다. 저 골목인데 여기 제가 여기서 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파트 사이고 이 골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여기 데일마트 있습니다. 데일마트 아까 봤죠? 데일마트 있고요. 저 일단 길도 냅니다. 자, 여기 밑에 직진 한번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질러 가는 길이죠. 자, 돌아보겠습니다. 아, 우리는 데일마트에서 직전 하는 겁니다. 데일마트 제가 옛날에 목욕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일마트에서 차가 내려온 대로 지금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데일마트 차 올라온 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고요. 이건 지금 영도 삼박도까지 아예 인맹도로입니다. 데일마트 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외나무 약국 있고요. 그 정류장입니다. 버스입니다. 85분도 많이 옵니다. 예, 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데일마트. 예, 데일마트가 약간 여기 갔습니다. 데일마트 골목으로 여기 넘어옵니다. 여기 사람들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르구나 했습니다. 안 물어보고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길로는 이제 쪽바른 길이요. 산에까지 쫙 그대로 직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보다 안 그치고. 예. 자, 이런 밖에 나가 입구만 딱 찾아서 이제 점만 찍어 놓으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아파트인지 보고요. 자, 이제 내려가고 좀 저러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 이제 여기 그 사이길입니다. 사이길 따라 내려오면 이제 정장이 있겠죠. 네, 정장 있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게 보이고요. 저는 나가면 아마 이게 한진중공업 쪽으로 조금 치우친 위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을 보니까 네, 한진중공업 HJ 중공업 쪽으로 약간 방향이 그쪽으로 약간 치우쳐져서 큰 도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한사랑길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사랑길 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사랑길. 한사랑길에 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한사랑길에 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사랑길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은 찾기 힘들겠네. 보니까 이게 한사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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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에 오면 이제 약도를 길이와 작으면 되는데, 이제 이번엔 오늘은, 다음에, 아유, 큰데, 이제 큰 도로 나왔네요. 한사랑길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한사랑길이라 되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큰 길이, 저희 청 길이 있습니다, 지금. 큰 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거든요. 올라오면 큰 우리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 오른편으로 바로 앞으로 이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한사랑길이라고. 예, 일로 가는 겁니다. 예, 일로 가는 겁니다. 일로 가면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그냥. 예, 쉽습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큰데 다 왔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 와서 저는 이제 여기 도로가 났으니까요. 이 도로를 봤으니까. 이제 여기 왼편으로 제가 가야 돼요. 왼편으로 가면 이제 시내가 나옵니다. 남포동 나옵니다. 왼편으로 가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 어린이 돼 있고, 이거 무슨 큰 어린이 보호구역 돼 있고, 아, 여기 아이존빌입니다. 아이존빌. 아이존빌 아파트 뒤로 갑니다. 아이존빌 뒤로 갑니다. 아, 그래.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존빌 뒤로. 아이존빌 뒤로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일단 포즈 중단식이고요. 아, 지금 이제 큰 도로로 내려왔습니다. 자, 큰 도로는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 지금, 왼쪽으로 가면 남포동 나오고요. 일로 가면 그 태종대가 나옵니다. 인도구청, 예, 돼 있죠. 부상대교 나오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제 생각으로는 HJ 중공업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요 큰 고가도로 밑에 보면은 정류장입니다. 영선 119 안전센터 정류장인데요.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82번, 85번 해놨습니다. 82번, 85번.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요. 아이존빌 119 안전센터 정류장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러니까 119 안전센터 정류장인데 82번, 85번입니다. 버스가. 예, 82번, 85번 버스 여기 딱 내리면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아파트 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파트 뒤로 가는 길. 이 아파트 우리 교회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파트, 아이존빌, 영도요, 아이존빌, 아이존빌 뒤로 가는 길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지금 저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HJ 중공업자 요 딱 바로 나오는 게 몰라서 그런데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 직진하면 돼요, 무조건. 자, 여기에서 자, 여기 걸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직진입니다. 여기 한사랑길 되어 있고요, 아까. 그러니까 그, 요 교회, 우리 교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바로 아파트 뒤로, 아이존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쟤는 지금 남포동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요 직진하면 돼요. 직진하면은 나가보면 압니다, 저도.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저 산에서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영도 위치를 좀 몰라서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영도, 오른쪽에 그 HJ 중공업 있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 길이 왜 그러냐, HJ 중공업을 통해서 그 부산항 대교로 가기 때문에, 이제 영도에서 상당히 이게 영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게 깁니다, 이게. 그게 딱 산에서 내려 딱 보니 이게 어디쯤인가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주변 사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저는 대충 알았습니다. 어딘지 위치가. 그러면 계속 직진하면 되는 겁니다. 예, 직진하면 이제 영도다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한 시간 안에 올라가요. 이제 제가 다시 오면은, 예. 제가 이제 다시 오면은 한 시간 내에 올라갑니다. 정상까지. 예.
쉬워요. 이제 막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한번 하나 둘 셋인데 이게 8차선보다 더 넓어요. 지금 보니까 이 도로가 이 8차선보다 넓어요. 이 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 중간에 저 하단 빼고 지금 이 4차선인데 그 오른쪽은 또좀 하고 보도하고 다 치면요. 개인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로예요, 지금 이게. 영도에. 영도는 땅값이 싸니까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하나, 둘, 셋, 넷. 네개 넘습니다. 그럼 여기 좀, 8차선. 이건 요쪽이 3차선이네. 여기 3개입니다. 그럼 8차선 도로입니다. 지금,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인도와. 영도선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여기 11분 됐네. 자, 일단 제가, 요, 남포동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직진합니다. 자, 이제 나가보면 압니다. 아, 이게, 이것도 시장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지금 아직 안 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남항시장입니다. 남항시장. 오늘은 촬영 안 되겠고, 한번 더 와야 될것 같습니다. 남항시장 앞으로 지납니다. 남항시장. 지나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축하하면 됩니다. 도전비, 시작. 자, 또 직진을 봅니다. 도로, 남항시장 큽니다. 보니까 남항시장 큽니다. 남항시장이 빠졌네. 남항시장 큽니다. 보험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남항시장에서 제가 뭐좀 샀습니다. 산다 사고 또 출발합니다. 오늘 지금 가마시 남항시장에서 갑니다. 남항시장에서 갑니다. 남항시장에서 영도다리까지 직진입니다. 저 사모님입니다. 유튜브요. 유튜브, 예, 이제 유튜브 지금 찍고 있어요. 유튜브 지금, 녹음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부산에 지금 봉례산 가는 길을 개발하고 있다고. 시계 가는 길. 쉽게 말하면 한 시간만 올라갈 수 있어. 그 개발했어. 그것만뿐만 아니고, 천마산, 황령산, 후봉산, 그 다음에 부산시 해수욕장 전부 다 갔다 왔어. 전부 다 갔다 왔어. 자, 뒤로 한번 돌아보고. 이 길로 쭉 가면 천마사이라니까. 이 길로 쫙 가면은. 그 길로 개발했다니까. 지금 저 영도 대교 걸어가는 거야, 내가. 이거 한 시간 만에 갈수 있어요. 봉례산을. 그 사람들이 못 찾는 거야. 저 바로 쫙 가면 돼. 쫙 끝까지. 저 보이네. 저 타워. 근데 저기서 내려왔다니까. 나는 지금 또 대천고원까지 걸어가요. 내 집이 대천고원에 있거든. 그러니까 고구마는 삶아서 냉동실 딱이어놔요. 맛있어요. 사사 스푼으로 끓거죠. 스푼으로 끓거죠. 고구마가 가요. 요거 지금 지금 봉례시장 여기 지금 남항시장 지났습니다. 지나간 지쭉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쉽게 말하면은
영도 대교에서 신율 방향 쪽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예. 그래가 이제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잘 가면은 영도 대교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큰 길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지금 직진 계속 직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계속 직진하면 복려산 정상이라 이 말이면 제가요. 예, 직진하면 됩니다. 여기서 전 입구만 찾아갑니다. 자 새로운 길을 아까 저분들 영도 사람들인데 자, 여기서 지금,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제가요, 오른쪽으로. 건널목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거 제주은행이, 제주은행 옆골목이구나. 제주은행, 알았어. 지금 이 508번 코스였거든요. 제주은행에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제주은행, 508번 코스, 508번 오네, 508번. 508번 코스인데요. 제주은행에서 바로 직진. 이해됩니까? 자, 제가 드디어. 길을 한 개발해. 제주은행에서, 제주은행 어딘지 알아요? 508번 코스인데, 덤비로 가면 돼요. 예. 자, 드디어 508번 코스. 요건 부산행 있어요. 언제 알겠네요. 자, 그럼 쓸데없는 길 많이 돌았잖아요. 이 될 거를. 예, 많이 그래. 제주은행에 쫙 올라가면 돼요. 예, 그럼 쉽게 가요. 여기, 이런 걸 구청에서 안 해주고, 누가 지금 이거 지금 유튜브 이런 개발해줘. 이래 되겠어요? 예? 대한민국 현재 이게 되겠어요? 자, 복례산 쉽게 가는 길, 제주은행에서 직진! 제주은행 검색해봐요. 제주은행 직진하면 돼요. 무조건 하나 올라가면 돼요. 예, 제주은행에서 직진. 뭐, 다른 거 절 같은 길 없고. 쫙 하면 바로 가요. 바로. 쓸데없는 길 안 거치고. 제주은행에서 하늘로 직진. 산으로 직진. 예, 되겠습니까? 아, 드디어 이제 한 게 제가 풀었습니다. 문제를. 제주은행에서 직진. 산으로. 예, 이유 없이 직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소한 것들은 또 조금만 하면 돼요. 자, 제주은행에서 직진하면 됩니다. 제가 드디어, 뭐, 둘레길이니 뭐, 그런 다 필요 없어요. 둘레길은 그냥 뱅뱅 도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 둘레길은 이제 한 불 간 거예요. 둘레길. 정상만 밟다 보면 운동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지로 벗어나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 그게 다 보이고, 거기에서, 예, 거기서 다 보이는 거죠. 직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저럽니다. 508번 버스 노선이에요. 신열 문화마을 갈 때, 508번이 코스거든요. 예, 그 코스로 저 제주은행 나와요. 부산행 있잖아. 부산행, 이거 맞잖아요. 딱 돌아오면 다 알지. 예, 부산행, 제주은행. 제주은행에서 직진! 제주은행에서 직진! 됐어요?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 바로 앞으로 직진! 예. 제가 설명해 놨어요. 유튜브 보면, 예, 그 역으로 직진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도대교에서 남포 지하철역에서 걸어가기입니다. 봉례산. 예. 한 시간 걷기. 돌아오는 2시간. 내려오기 쉬워요. 내려오면 30만 내려가요. 예. 자, 저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끝내느냐 요 대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 아까 그 젊은 친구도 그 제가 이제 뭐 모르는 거 아닐까 해서 저는 이제 뭐 대충은 다 알아요. 508번 코스다 뭐 다 알기 때문에 예 그래 제가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알기 때문에 예, 아시겠습니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갈매기 소식 TV. 자, 행정기관이 못하는 걸 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나옵니다. 자, 길도 만들었네요. 유튜브 동영상 홍보도 해주고. 뭐, 저, SBS나 KBS나 이런 사람들 달라요. 혼자 1인 미디어입니다. 혼자 현장에서 결정하고 현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현명해야 되겠죠? 많이 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돈 안 드리고 쉽게 운동하고, 예, 볼거리. 또, 뭐, 그, 걷는 거 중요한 게 둘레길 막 있는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시내에서 돌 수 있어요. 그러나 풍경을 보고, 또 그 새로움을 보고, 자, 알겠어요. 자, 저는 그럼 영도경찰서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영도경찰서에요. 좀 영도경찰서 나와요. 바로 영도 대교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예, 선거제는 관계 없어요. 자,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도를 다시 보기를 바라는 분도, 영도가 보물입니다. 남해가 보물성큼인데, 영도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남해에 비하면은. 예, 영도. 예, 부산 중심부보다 가까이 있고, 영도 지하철 나야 돼요. 그럼 그런 거 쓸데없는 걸 하지 마세요. 4호선처럼 나와야 돼요. 4호선처럼. 그램 하지 말고 지하철 연장해 갖고, 그러니까 약간 주택가 위로 해 갖고 지하철로 쫙 한 바퀴 돌면 됩니다. 지하철 한 바퀴 돌면 됩니다. 그램이 그런 거 하다가 경비들 비용을 또 다시 부담해야 돼요. 그럼 시민들이 지하철 해버리면은 돼요. 4호선처럼 그런 지하철 하면 돼요. 영도는. 그럼 영도 땅값이 올라갑니다. 예, 트램하고 지하철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아, 야. 봉유사한테, 뭐, 제주원이 골로 올라가면 될걸 가지고. 그 간단하게. 아, 네, 참. 수십 년 동안 발견 못 했잖아, 이거를. 제주님 걸로 올라가면 다음에 제가 이제 제주님 올라가면서 풍광을 즐기면서 길로 아니까, 예, 즐기면서 그렇게 올라가고, 띠지 몇 개 안 붙여도 돼요. 보니까 몇 군데 안 붙여도 돼요. 예. 정상 가는 길, 봉례산 정상 가는 길. 그래 딱 해갖고, 제가 노란색, 내가 쪽지 하나 뜯어야 돼. 쪽지 하나 뜯어갖고, 그 한 개 만 원짜리인데, 쪽지 뜯어갖고, 그거 제가 매직으로 쓰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장만 정도만 적어놓은 거예요, 10장. 예, 정상 가는 길을 갖고요. 딱 만들면 돼요. 예, 봉례산 정상. 요 영도대교잖아, 영도대교. 요, 다 봤잖아요, 영도대교. 영도대교 다 봤잖아요, 지금. 응? 요 영도대교 다 봤어요. 지금 저 영도대교 아니에요? 백화점 롯데 아니에요? 다 봤죠, 지금. 지금 몇 분 만이고, 지금. 한 시간 하면 좀. 요 영도대교에서 한 시간 하면 올라갈 거예요. 뭐 시간은 좀 그렇지만. 영도대교에서 그렇습니다. 영도대교에서 걸어갑니다. 아까 제주은행이나 아까 82번, 85번 그것은 더 가깝죠. 자, 봉례산 등산은 참 신이 또 작용하셨네요. 저에게 작용하셨네요. 새로운 길을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예, 내려오면서 올라갈 때는 막 빙빙 돌았죠. 막 저로 해갖고 막 아파트 지하로 해갖고 자 새로운 길을 만들다.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리하게. 뭐든 그래요. 행정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국민이 같은 경비를 같은 1억을 들여갖고 무슨 사업을 할 때 효과를 더 거두도록 해야 되고 또 다음에 2단계 3단계 벌어지는 일까지 감안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예산 절감이죠. 커피값 한 잔 딱 줄였다. 그것도 예산 절감이겠지만, 그건 짧은, 근시안적인, 앞만 보는 그런 행정이고요. 2단계, 3단계 생각해보고, 좋은 방법이 있나? 그럼 몇 쪽에서는 좋은 방법이 있나? 저 쪽에서는 또 좋은 방법이 있나? 딱 받아보면은, 더 좋은 사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앞에서 아부하고, 또 뭐 앞에서 반발하고, 그 나쁘게 앞으로 또 그 의견도 같이 그 하지만, 또 새로운 걸 하고, 예. 국민이, 국민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TV에 나와요? 무슨 일이 왜 나오나 말이야, 내 말. 무슨 일을 하면서. 보도하지 마. 보도 안 하면 돼. 보도 안 하면 아무도 원하지 않을. 그럼 부정이 없어지는 거지. 아, 국회의원 그 골치 아프다. 안 하면 돼. 부정이 없어지고. 그 말만 사게 되는 거지. 무슨 일을 답하는데 무슨, 어느 무슨 일이 되니 뭐, 그런 거 말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야, 언론에서. 그런 거 하지 말으면 그 국민 생활에 대해 어디 가서 뭐, 시장이 장사가 되나 안 되나 어떻게 하면 장사가 많이 벌인지 뭐든 거냐 그런 걸 보도해야지 어느 집이 장사를 잘했나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사회에 한원을 했나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팔았나 그런 걸 방송해야지 새끼들아 어느 누가 어느 교회에서 집을 교회를 팔아갖고 신도들한테 돌려줬다 그런 걸 보도를 해야지 모습을 뽑는데 그걸 모습이라면 모습을 뽑는데 어느 모습이 나왔다 뭐 또 졌다 라디오에서 그런 것 상담할 그런 대상이 되냐 이게야 KBS 라디오에서 무슨 대답을 하고 이 헨소를 또 하고 아니 다 도둑놈들 그 뭐 그 잘 못한다면서 그래 없애버려야 돼 그 국민들이 편하죠 그 국민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그 뭐지 더 높다면서 국민들이 그 높은 대우를 하고 해야지 언론들이 그런 걸 뭐 자익이니 운이 그 보도를 바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보도 자체를 하면 안 돼 무섭인데 왜 보도를 하냐 말이야 독일의 수단 같으면 기차 타고 가면서 자기가 언론에 나왔다고 좋아하고 뭐 수상이 그래 언론에 나왔다고 좋아하고 그게 바로 나라지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정도 무슨 일하면? 근데 무슨 일 그러면 모든 게 다 자유롭고 가져야 되고 예, 국민들이 다 그걸 해야 되고 그래 바른 나라가 되고 더 우리가 세계적으로 공익 사상을 가지고 한 그런 민족이 되고 그렇지. 자 지금은 영도 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예, 모두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잘 되길 바랍니다. 아 오늘 참 걱정했는데 마지막에 큰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복류산 가는 길 예. 오늘 발견했어요. 아 제주은행 골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인간들이 모르고 아무리 그 인터넷 글씨도 어디로 가라 뭐 아이 자 신은 보고 계십니다. 신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탈을 쓰고 신처럼 행동 아니야? 일반 인간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예,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예, 착하고 선하고 정의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점은 달라요. 별도로 예, 신이 뭐 돈을 좋아하겠어요? 신이 아파트를 좋아하겠어요? 예? 신이 땅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자체가 다 인간들이고 사기라 이거요. 왜 종교가 땅을 좋아? 땅을 그래 해놓고 그걸 합니까? 슬펴놓고 그렇다. 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신처럼 하지 않고 가장 인간스럽게 그렇게 행동해요. 자, 이것으로서, 복묘산 방문, 촬영, 돌아오는 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대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